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어떨까요? 태양도 다른 행성들처럼 어떤 천체를 공전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태양이 공전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우리 은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태양계는 여기에 있죠.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약 28,000광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이곳에서 우리 은하의 중심을 초속 약 217km로 공전하고 있죠. 약 2억 2,500만년에서 2억 5천만년의 한 바퀴씩 우리 은하를 공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 이상하죠? 우리는 아직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멀리서 지켜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태양이 공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우주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천체의 운동을 측정할 때 도플러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도플러 효과는 파원과 관측자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운동하고 있을 때 관측자에게 관측되는 파원의 진동수가 변하는 현상인데요. 단순하게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가오는 차의 소리가 커지고 멀어지는 차의 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죠. 차가 가까워질수록 진동수가 증가하고 멀어질수록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체가 내는 빛은 우리에게 청색 편의로 나타나고 멀어지고 있는 빛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것도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효과를 이용해 우주에서 움직이는 천체의 운동을 측정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을 공전할 때 나타나는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태양계의 움직임에 따라 A지점에서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요. C지점에서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평으로 이동하는 B1, E지점에서는 편의가 거의 나타나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이 도플러 효과를 통해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을 공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태양의 공전 궤도는 조금 독특한데요. 보통 우리가 공전 궤도를 생각할 때면 타원이나 원을 생각하게 되는데 태양의 궤도는 마치 한입 먹은 닭다리를 합쳐놓은 것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태양계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건 태양계의 옆모습입니다. 태양계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행성들의 공전 궤도가 약 60도 정도 기울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실제로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을 공전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과 행성들이 서로를 앞서거나 뒤따르거나 하면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태양계가 진짜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신기하니까 조금만 더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은하는 어떨까요? 우리 은하도 다른 별들처럼 공전 궤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은하도 분명히 움직이고 있지만 어떤 무언가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죠. 우주에는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서로의 중력에 묶여 서로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죠. 그렇다면 더 밖으로 나가보면 어떨까요? 사실 더 밖으로 나가도 결과는 같습니다. 국부 은하군이나 주변의 다른 은하군들도 모두 중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지만 어떤 천체나 구조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리 은하를 떠나서 더 먼 곳에서 우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주의 모든 것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똑바로 가기보다는 항상 흔들리고 길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오늘 우리가 간 이 길도 우주의 움직임처럼 제멋대로긴 하지만 항상 자연스러운 방향이라는 거겠죠.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